오래 기다리셨죠? 심어서 보내드립니다. 사탄입니다. 1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 소개시켜 드릴 아이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는 지금 5.5cm 포트에 심어져 있어요. 상당히 작다는 거 좀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방울복랑금이 자구를 이렇게 내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요 작은 화분에서는 키운다기보다는 요대로 그냥 굳혀서 예쁘게 보시는 거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포토시나가 있습니다. 이 포토시나 여러분들 포토시나는 핑크핑크하게 물드는 거 아시죠? 핑크핑크하게 물들고 요 아이 멀로입니다. 아유, 멀로가 얼마나 오래돼야 이런 색이 드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 이거 4년, 5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인천서부터 아주 오래 데리고 있던 아이, 굳혀진 아이 이렇게 심어봤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스위티도 있습니다. 스위티가 뭐 병충해나 뭐 이런 데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위티 넣었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파랑새 이렇게 해서 5종으로 한번 꾸며봤답니다. 1번 세트였습니다. 두 번째 세트도 5종으로 되어 있답니다. 온슬로우예요. 아우 근데 그럴 거 아니 우리 집 온슬로우는 초록색인데 얘는 왜 아이보리? 예, 여기에서 이제 핑크색으로 바뀌어요. 예, 아주 오래됐다는 거거든요. 온슬로우가 이렇게 탑이 이렇게 아주 높게 쌓여 있는 아주 오래된 온슬로우 있고요. 핑크 리치입니다. 이 아이 자연군생입니다. 자연스러운 자연군생 핑크 리치 있고요. 카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약간 탄력이 없어 보여요. 예, 잘 보셨습니다. 왜냐면 지금 날씨가 더워서 운반 중에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물을 말렸고요. 여러분들은 받으신 다음에 바로 살짝 물을 주셔도 됩니다. 살짝 주세요. 많이 말고 살짝만 주시고 있다가 그냥 여름 지나고요. 복 지나고 나서 저면 간수해 주면요. 이 아이들이 빵 하고 살아난답니다. 오렌지 샬롯이 이렇게 아주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이제 지금 이제 8월달 돌아오잖아요. 그럼 8월 중순부터 해서 물 들기 시작해요. 계절은 얘네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압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TM도 있습니다. TM 따글따글 굳힌 TM 있습니다. 이 아이도 5.5cm 포트입니다. 이렇게 5종으로 되어 있는 2번 세트였습니다. 3번 세트도요. 5종으로 되어 있고 5.5cm 포트에 담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스칼렛이 이런 시기에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면 가을이면 얼마나 예쁘게요. 그리고 요 블랙탄이 환엽이라 더 예쁘죠. 네, 그리고 스타버스트 금도 있습니다. 거기다 문가드니스가 물이 들면 이렇게 맑고 핑크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예쁘죠. 예, 문가드니스입니다. 오래돼야 이런 빛감 납니다. 예, 여기다 방울복랑, 앙증맞은 방울복랑까지 해서 5종 세트 3번이었습니다. 4번 세트 이어갈게요. 4번 세트도 5.5cm 포트에 5개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아주 오래된 온슬로우 있고요. 파랑새 있습니다. 아우, 요게 대박이에요. 여기 연등인데요. 여러분들 연등은 아주 크게도 키울 수가 있지만 그냥 작은 화분에서 달구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연등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연등을 안 키워보신 분들 한번 연등 키워보세요. 저도 이렇게까지 예뻐질 줄은 몰랐어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연등 이거 아주 오래된 거 이렇게 가운데 넣었고요. 또 여기 옆에 보시면 휴밀리스가 있는데 휴밀리스가 좀 찌그러져 보이죠? 여기 자구가 나오느라고 그래요. 자구가 나오느라고 약간 찌그러져 보이는 거. 예, 그렇고요. 여기 또 젤리가 되는 퓨어 러브 젤리까지 해서 이렇게 5종 만들어 봤습니다. 4번 세트였습니다. 5번 세트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다 조그만 것만 보여주냐 지금 하실 텐데, 네, 이제 조금 더 하면 이제 중품도 있고 대품까지는 아니고요. 네, 조금 이제 중품보다 약간 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시청 바랄게요. 알사탕입니다. 알사탕 노릿노릿 다진 게 아니라 빙그루빙그루하게 색이 바뀌는 알사탕이 있고요. 색상 아주 매혹적인 스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스핑스가 대박입니다. 핑스는 이렇게 군생이 자연군생이 참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3두짜리 이렇게 꼽혀놨었는데 3두짜리 이렇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핑스 있고요. TM 있습니다. 파랑새
노래하는 네 파랑새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종 5번 세트였습니다. 6번 세트 넘어갈게요. 6번 세트도 5종 5.5cm 포트 5종입니다. 블루드래곤 있고요. 여기 황홀한 연꽃이 이렇게 자연군생으로 자구를 내어주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던 작년이 아니죠. 올봄 계속 인기가 좋은 이게 보라색인데 이렇게 물이 빠졌습니다. 요 페어리킨 군생이 있습니다. 아우, 나 저렇게 이렇게 블랙탄을 예뻐하는지 모르겠어요. 블랙탄 환엽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캔디, 피치 캔디가 있는데 이게 아이가 몇 두냐면 4두예요. 그런데 요 피치 캔디도 몇천 개에서 이렇게 자연으로 자연 군생으로 이렇게 사두가 나오는 거 몇천 개에서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 요 피치 캔디 그 군생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을 다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해보았답니다. 요 아이는 6번 세트였습니다. 7번 세트입니다. 7번 세트는 이렇게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넓이가 위에가 입구가 한 8cm 되고요. 높이도 한 8cm 되는 그런 정도의 다시 한번 재발, 네, 8cm, 높이도 8.5cm, 요 정도 되는 화분이에요. 아까 거보다는 훨씬 크죠. 얘 옆에 둥근잎 비치우리 대가 있는데, 이 아이는 한 몸은 아닙니다. 이두를 심었더니 너무 별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 같이 생긴 애를 해서 하나를 더 심어서 이렇게 삼두를 해놨더니 너무 예뻐서 그 삼두를 합식을 했답니다. 여기 자구도 나오고 있네요. 둥근잎 비치우리 대 있고요. 수연이 있습니다. 수연 이거 자른 거 아니고 이거 자연군생이에요. 이렇게 자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 지금 벽원 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맞춰봤답니다. 이 아이는 7번 세트입니다. 8번 세트입니다. 8번 세트 납작한 하얀 화분에다가 똑같은 화분에다 심어봤는데요. 입구가 약 9cm 정도, 8.5cm 정도 되고 높이는 6.5cm 정도 되는 화분이에요. 이 아이들 화면에서 보면 막 커 보였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대충 사이즈를 알려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는 블랙코코입니다. 이렇게 매혹적입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이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화면이 좀 덜 예쁜 것 같아요. 까맣게 안에가 까매지고 이런 환엽으로 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막 까망이 했는데 거기에서 더 이렇게 많이 예뻐진 모습. 그 전에보다는 많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런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이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글램핑크예요. 글램핑크가 엄청 오래됐죠. 이 아이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키우다가 나 크게 키우고 싶어 그러면요. 뿌리를 자르신 다음에 새뿌리 받아서 영양 많은 흙에다 하면 엄청 커집니다. 아주 대형종으로 크는 아이예요. 글램핑크 있고요. 너우금입니다. 아우, 제가 요거를 이렇게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게요. 너우금 입장 두꺼운 거 보시면 오래됐다는 거 아실 겁니다. 너우금 있고요. 요 아이 레드탑입니다. 많이 못 보셨죠. 레드탑인데 가격이 좀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목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래돼서 목대가 이렇게 있어요. 때가 있고 이 아이가 약간 이제 핑크색으로 물 들어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다 물들이 좀 빠져 있는 상태죠. 이렇게 해서 8번 세트 소개드렸습니다. 8번 세트였습니다. 9번 세트도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입구가 8cm 정도 돼요. 8cm 되고 높이는 8.5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의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 애플 캔디입니다. 빨간색 너무 예쁘죠. 시아몽은 좀 물이 빠져서 이 아이는 어떻게 물이 드냐면 살구색으로 물들어요. 살구색으로 물드는 시아몽이고요. 목대잇이 크는 아이입니다. 지금 목대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나와서 뺑 뚫려져 있는 상태고요. 스위티입니다. 스위티도 여러분이 키우시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크게도 대품으로도 키울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데다 보시다가 또 혹시 장소가 넓어지면 또 큰 화분에다가 그렇게 심어서 크게 또 보셔도 아주 멋스러운 그런 스위티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 9번 세트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 토어분에다가 식재한 아이들 몇 세트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 10번이고 이 아이가 사이즈가 이렇게 보면 한 11.5cm 돼요. 입구가 저는 외경을 잽니다. 이렇게 해서 11.
제가 눈으로 보고서 말씀드리겠어요. 11cm 정도 돼요. 외경이 11cm 되고, 입구가 이렇게 보시면 높이가 한 6cm 되는 화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너무 금이 있습니다. 물론 자연군생입니다. 그리고 추비반이 있습니다. 또 색상이 1년 12달 이렇게 붉은 빛을 내어주는 퍼플 샴페인. 이 와인은 색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또 이 가운데가 핑크로하게 더 물이 들면 더 예쁜 마가렛금이 있습니다. 마가렛금도 오래되면요, 지금 이런 빛깔이 아니라 핑크색이 나요. 가운데에서 지금 약간 색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마가렛금도 아주 매력적인 그런 아이고, 이 아이 자연군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이드스타도 멋진데 거기다 제이드스타 금이에요. 거기다가 돌기까지 있는 제이드스타 금이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이 아이 10번 세트입니다. 세트입니다. 사각화분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사각화분은 직경이 9.5cm 정도 돼요. 가로 세로 9.5cm, 높이가 8cm인데 저희가 이거 11,000원씩 판매하던 그 토어분인데요. 뭐 화분값만 해도 짐작이 가시죠. 여기에 큐비크로스틱 금이 있습니다. 철화 금이 있어요. 이 아이는 물을 너무 아끼시면 쪼그라들어서 예쁘지 않고 물을 좀 넉넉히 주셔가면서 키우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물 많이 주시면 안 되죠. 지금 이제 여름이라 조금 이제 가을 9월쯤 돼서는 물을 충분히 저면간수해서 키우시면 엄청 풍성한 모습 보실 수 있답니다. 큐비크로스틱금 철화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파스텔인데 수영이 너무 예뻐서 얘가 식재를 했어요. 수영이 너무 예뻐요. 자연군생인데 예쁘고, 이 아이가 이제 핑크색으로 파스텔 쪽, 그러니까 핑크색도 진한 핑크색이 아니라 약간 이제 그 연한 핑크색,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가는 게 아주 예쁘답니다. 파스텔이 있고요. 옆에 요거는 이제 적심해서 군생이 된 거죠. 파랑새는 적심을 해야만 군생이 되기 때문에 적심해서 군생된 4두짜리 파랑새 군생이 이렇게 식재되어 있어요. 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이거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 이렇게 심어서 또 아이들 특성에 맞춰 제가 또 흙을 맞췄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이 아이는 11번 세트였습니다. 12번 세트도 11번 세트와 마찬가지의 화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피치캔디 아시죠? 요거 이렇게 사도 되려면, 자연군생 사도 되려면 몇천 개에서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한 아주 귀한 피치캔디가 있고요. 샤이닝펄입니다. 샤이닝펄 너무너무 아예 단단해 보이지 않나요? 그 초록색이면서도 약간 붉은빛이 이렇게 돌기 시작을 해서 더 매혹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요 핑크빛깔을 빠지지가 않아요. 1년 12달 요 핑크 빛깔이 빠지지 않는 아우렌시스까지 해서 이렇게 3종을 심어봤답니다. 12번 세트였습니다. 13번 세트입니다. 직경이 제가 이거 잘 못 재가지고 아이고 12cm, 예, 입구가 12cm 되고요. 높이는 있죠. 금방 쟀거든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높이는 약간 약 10cm 정도 됩니다. 요 아이 이제 골뱅이 해갖고 여러분께 10,000원씩 판매했던 토어분이에요. 요 13번 세트는요, 이 누다를 왜 아무 누다 흔해 빠진 누다를 왜 심어놨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 누다 수영이 예뻐서 심었습니다. 요렇게 누다가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누다를 심어놨고요. 여기 또 화이트 팜이 있습니다. 화이트 팜 철화예요. 요 핑크색 물들면 너무 기가 막힌 거 아시죠? 근데 이 철화 가격만 해도 상당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이트 팜 철화를 좀 넣었고요. 또 여기 랄라 넣습니다. 랄라가 큰 건데 요거 삼두로 되어 있고요. 요게 그 라우이하고 아메치스 교배종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제가 봄부터 요 아이들을 가져다가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매혹적이에요. 근데 요 백분은 제가 이거 심으면서 조금 빠졌는데 이렇게 지워졌던 백분은 시간이 지나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3번 세트였습니다. 단품 몇 개 소개시켜드리고 갈게요. 이 아이 백봉인데요. 백봉이 여기 일본 백봉이라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요. 지금 물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제가 갖고 있는 백봉이 물이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백봉은 자연군생 안 되는 거 아시죠? 안 되진 않습니다. 오래 걸리고 대품만 되지 이렇게 작은 애들로 그 자연군생은 힘듭니다. 이 아이는 적심군생이고요. 적심자국까지 묻었어요. 제가 이렇게 오래된 거는 그냥 그 까만 포트에 있던 아이가 아니라 제가 키우고 있던 아이예요.
제가 키우고 있던 아이를 분갈이를 하려 보니까 뿌리 상태도 너무 좋고 너무 건강하고 예뻐서 이제 요 화분 토어분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해보았습니다. 토어분 사이즈는요, 이렇게 보시면 직경이 저 외경 됩니다. 8cm이고요. 높이가 13cm 돼요. 그러면 이 굉장히 오래돼 갖고 이게 로제트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이 백봉 자체 직경은 한 10cm 정도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냥 근데 왜 화분을 또 이렇게 흰색을 썼냐면 이게 핑크색이 되면 이렇게 흰색과 아주 조화롭습니다. 해서 이렇게 한번 매치를 해봤답니다. 14번이었습니다. 마른 힐입니다. 이거 자연군생이에요. 이렇게 두스만한 자연군생 오래된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해주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건강하고 너무 예쁘게 자리 잡았어요. 근데 요 밑에 화분이 비싸요. 이게 태경분 아시죠? 태경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화분값만 받고 이 꽃을 그냥 드리는 것밖에 안 됐는데 제가 여기다 놓고 봐도 되지만 또 다른 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소개를 해드립니다. 화분 사이즈가요, 이렇게 보시면 12cm, 직경이 한 12cm 되고 높이는 10cm 정도 됩니다. 되는 그런 태경분입니다. 태경분. 뭐 태경분 쓰시는 분들은 화분 가격을 아시니까 깜짝 놀라실 거고, 요 마른 힐도 3년 이상을 굳혀놓은 아이예요. 너무너무 예쁘고 이 여름에도 색이 빠지지 않습니다. 오래되면 달기가 그 물이 빠지는 빈도가 약해져요. 아이들에 따라 또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아주 예뻐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요 아이 마른 힐 15번이었습니다. 요 시기에 꽃이 피는 아프리카 식물인데요. 이건 세레리아라고 합니다. 요 시기에 한 달 정도 꽃이 폈다 졌다를 반복을 해요. 이렇게 보시면 잎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계절, 그러니까 봄, 가을, 겨울 동안은 잎이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 잎을 다 떨군 다음에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세레리아입니다. 17번 세트입니다. 세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화분 좀 봐주세요. 화분 참 독특하지 않나요? 제가 요 화분에 맞는 식물을 찾느라 또 애를 먹었답니다. 요 화분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요 초록색 화분에는 이렇게 초록빛감 띄고 있는 샤이니 펄을 넣었고요. 요 가운데 요 화분에는 요 매비나금이 요 수형이 아주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매비나금도 심어놨고, 요 끝에 보면 테슬라. 아우, 전기차 테슬라 그렇게 좋대는데 저 언제 타보죠? 아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죠. 제가 테슬라 타면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예, 이렇게 해서 테슬라까지 해서 이렇게 3종 심어보았답니다. 17번 세트였습니다. 18번 세트도 3종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보면요, 로즈 킹이에요. 이 아이 지금 색상 이렇죠? 이게 색깔이 점점 핑크색 바뀌면은 바뀌는 모습 보면 여러분들도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고 나서 베란다 나가봤더니 이 아이가 핑크색으로 바뀌어 있더라. 예, 그렇죠. 저도 매장에서도 그렇게 그랬었어요. 인천에 매장에서 어머, 출근했는데 보면 얘 뭐지? 보면 색깔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아이고, 요 오데뜨는 색상이 항상 이렇습니다. 잘 빠지지 않습니다. 오데뜨 이두 군생이 있고요. 요 아이는 핑크 리치라고 해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8번 3종으로 꾸며봤답니다. 아, 화분 사이즈 궁금하시겠다. 네, 직경이 9cm 정도 되고요. 높이 8cm 정도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18번이었습니다. 19번 세트입니다. 3종으로 되어 있고요. 아우, 좀 장소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좋지만 화분이요, 이게 지금 커요. 가격도 좋지만 화분이 커요. 뭐 이상하네. 네, 화분이 그 12cm예요. 입구가 12cm고 높이가, 아, 나 왜 이런 걸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9.5cm 정도 되는 아주 큰 화분이에요. 그 정도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펜지 철화가 있습니다. 요 핑크색 물들죠. 핑크색 물들면 너무 예쁘죠. 거기다가 화려한 흑사금이 있습니다. 흑사금. 거기다가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 텐트라 잼이 있습니다. 네, 텐트라 잼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공간이 좀 있는데, 왜냐면 이 아이는 자구를 잘 내어줘요. 그래서 조금 여백의 미를 뒀답니다. 이렇게 해서 19번 세트 사각 화분 3종으로 꾸며봤습니다. 19번이었습니다.
20번 세트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5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이즈 좀 알려드릴게요. 20번 세트는 화분이 8cm, 직경이 8cm, 높이가 6.5cm 정도 되는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 보면 색상이 다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 아이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멀로 있고요. 캐라리언이 이렇게 오래됐으면 이런 색깔이 납니다. 캐라리언 기가 막히지 않나요? 네, 캐라리언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연등입니다. 이 아이 오래돼 묵어갖고 얘 보세요. 이거 도대체 몇 주야? 이거 사두입니다. 사두. 예, 연등 사두가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진짜 오래된 아이들 제가 많이 꽂아놨어요. 그죠? 이 아이 보면 피치캔디 3두짜리 있고요. 요 매직잼 골드입니다. 매직잼 골드는 이제 그 레티지하고 좀 다른 게 가운데가 노랗게 되죠. 물들면 노랗게 물드는 매직잼 골드 해서 요렇게 해서 다섯 개의 세트를 구성해 보았답니다. 20번 세트였습니다. 21번 세트도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에쿠스가 있어요. 에쿠스. 이거 보라색으로 물들면 기가 막힌데 이미 지금 보라색으로 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목데이시크는 블루컬스가 있습니다. 블루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우시다가 여유 되시면 이제 적심 한번 해보시면 군생으로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요 레이스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블루 컬스 있고요. 또 에일린입니다. 에일린은 지금 이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가을에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에일린. 이렇게 해서 3종 세트로 구성을 해보았답니다. 21번 세트였습니다. 22번 세트도 3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옐로우, 멜로우가 있는데 이 화분이 다 틀려요, 지금. 얘 화분은 직경이 한 8cm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높이가 10cm 되는 화분에 5두로 되어 있습니다. 옐로우, 멜로우 있고요. 로슈아로아 있습니다. 요 장미꽃 모양이 아주 매혹적인데 어느 분들은 또 요거를 바이솔로 아시더라고요. 바이솔 아닙니다. 월동 안 됩니다. 로슈아로아 더 빨갛게 물이 드는 로슈아로아 있습니다. 또 옆에 샤올레이시스가 이렇게 목대에 있는 샤올레이시스가 있는데요. 요 화분은 또더 커요. 지금 직경이 한 11cm 되는 샤올렌시스 심어져 있는 화분이고요. 또이 아이는 한 10cm 되고, 예, 화분이 작지 않은 화분 이렇게 3종으로 되어 있답니다. 22번 세트였습니다. 23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5종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랄라가 있습니다. 랄라. 또 화분 사이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직경이 한 8cm 됩니다. 랄라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핑크 플로라. 군생입니다. 자연군생입니다. 또, 요, 스위티도 자연군생입니다. 여기, 사각꽃도 자연군생입니다. 그리고, 피카츄. 그런데, 지금 피카츄가 물이 없어서 요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받아보시고, 정 물이 주고 싶다 하시면, 해가 많지 않은 곳에서 물을 주시고, 조금 이제 선풍기를 틀어주신다거나, 통풍이 되는, 그늘진 곳에다 물 주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늘진 곳에다가 물을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23번 세트였습니다. 24번 다섯 개 세트 되어 있고요. 콩분입니다. 아주 작은 콩분이에요. 콩분은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려서 잘 알죠? 어떻게 키우셔야 오랫동안 분갈이 안 하고 키우실 수 있는지 저희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4.5cm 됩니다. 4.5cm에 키가 6.5cm 되는 화분이에요. 4.5에 6.5면 아주 작습니다. 네, 보시면 방울복랑 아주 따글따글 오래된 아이 있고요. 이 아이 나나우꾸민입니다. 나나우꾸민이 목대에 있는 나나우꾸민이 핑크색. 오래되면 물안 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오래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미율입니다. 미율이 조금 있으면 또 핑크색으로 물들어주면 너무 예뻐요. 요 루비 틴트도 상당히 오래된 아이예요. 루비 틴트 있고요. 이게 금황성 이렇게 꽃대를 올렸는데 제가 가능하면 요거 꽃대를 살려서 보낼게요. 근데 혹시 또 배송 중에 꽃대는 잘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24번 5종 세트입니다. 15번 세트도 5종입니다. 25번 세트 5종인데요. 여기 넓이가 보시면 6cm 되고요. 높이가 5.5cm. 가로세로 6cm, 5.5cm가 보통 이제 우리 그 종자포트 해갖고 동그랗고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 구치넬 넣었으니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시겠죠? 오래된 아이들
아주 선별해서 제가 고기 식물 특성에 맞춰서 흙을 써서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들입니다. 요아이 블랙탄이고요. 또 야이 치와 또 퓨어러브 젤릭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심어서 보낼 때는 뿌리 상태를 다 확인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산딸기가 있습니다. 또 요아이는 이제 오래된 그 연지곤지잖아요. 연지곤지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조금 미워. 요런 거 있죠. 요런 거는요.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신다거나 하셔가지고 하엽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예쁜 얼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5번 5종 세트였습니다. 26번 세트도 5종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이제 6cm, 높이가 5.5cm 되는 작은 콩분. 여러분들 콩분 분갈이 빨리 안 하고 키우시는 요령 저희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요 휘밀리스 아주 오래된 거죠.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에서 아이보리로 바뀌었다는 건 상당히 오래됩니다. 더 오래되면 요게요, 핑크색으로 바뀌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물이 그래서 그런데 치아와 금입니다. 얘는 다 금이 들어있어요. 치아와 금이고요. 요 아이 아주 이제 완전 젤리가 된 퓨어러브 젤리 있습니다. 요 아이 보세요. 카시오 조금 요 입장 끝을 보세요. 카리스마 있는 요 아이 요거. 아우, 너무너무 그냥 어떻게 만들어도 이렇게 못 만들 것 같아요. 카시오 적금 있고요. 초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종으로 꾸며봤답니다. 26번. 27번은 3종입니다. 27번 3종이고요. 화분 사이즈는요, 직경이 7cm 됩니다. 7cm 되는데, 요 아이 지금 요 미니마 금 있잖아요. 요거 한 개만 해도 저희가 만 원씩 판매를 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파리가 지나가길래 제가 쳤습니다. 요거 스위트 있습니다. 자양군생이죠. 아무리 작아도 자양군생. 또 미니마 금 있고요. 요 아이 알사탕 요렇게 해서 제가 3종을 좀 꾸며 봤답니다. 27번이었습니다. 28번도 3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직경 7cm 화분이에요. 골드 주피터 있고요. 여기서는 요 큐비크러스트 금이 상당한 가격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핑크색으로 물든 목데이시 크는 레마조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그 제가 큐비크러스트 금을 좀 예전에 막 10만원씩 할 때부터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고 판매도 많이 해봤는데 요아이는 키우는 요령이 있습니다. 어떻게 키우냐면요. 얘가 점점 목대이식 크면서 자구도 내어주는데, 치명적인 게 있어요. 요아이는 이제 깍지가 되게 좋아해요. 사실 다육이도요. 깍지가 좋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미리 겁먹고 안 키우실까봐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깍지가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다른 애들의 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살충을 해주신다면, 요 아이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주신다 생각하시고, 수시로 들여다 보셔가지고, 뭐 까만 점이 있다거나 이러면 얼른 그 살충제를 쳐주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아주 목대 있게 예쁘게 아주 멋스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랍니다. 아우, 너무 길었네요. 28번 3종 세트였습니다. 직경 10cm짜리 토분에 식재되어 있는 29번 세트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아이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요 붉은빛을 보여주고 있는 퍼플 샴페인이고요. 이 아이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 물들면 또 장난 아니죠. 제가 그거를 다 그죠 인천에 있을 때 손님들한테 보내드려서 제가 안 갖고 있는 게좀 그래요. 아쉬워요. 지금 저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오래 지나고 나면 이제 좀 그런 빛깔을 보여줄 것 같아요. 요 벤바디스가 있고요. 요거는 치아와 금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금이 이렇게 산쪽만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이런 아이들을 한번 적심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아주 완전 핑크색이 나오면 너무너무 황홀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중국 상인들한테 그런 아이를 데려다가 막 30만 원씩도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저도 적심해서 또 그런 아이를 받아보고 싶은데 아시잖아요. 워낙 바빠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3종 세트 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29번이었습니다. 30번 세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10cm 분과 직경 7cm 분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춰봤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추비바니는 지금 직경 10cm 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 아이들 카렌과 연지곤지는 직경 7cm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답니다. 요 아이 30번 세트입니다.
31번 사각분에 있는 아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아이는요, 이렇게 보시면 직경이 한 8.5cm 돼요. 사각이 높이는 4.5cm가 5cm 됩니다. 그러면 납작한 화분이죠. 납작한 화분에 블랙탄이 있고요, 알사탕 여러분들 알만한 애들, 또 샤몽 있습니다. 샤몽이 목대 있게 지금 자연군생으로 큰 거고요. 뮬란도 자연군생입니다. 뮬란은 더 보라색으로 물들죠. 그리고 샬롯 변이금이 있는데, 샬롯 변이금 요 아이 1년 12달 이런 색감 유지시켜 주고 있답니다. 샤몽은 살구색으로 색이 변해서 아주 오묘한 빛감을 보여준답니다. 이렇게 해서 31번 5종 세트입니다. 32번 세트 5종입니다. 32번 세트 5종. 직경이 7cm 정도 되는 화분이고요. 높이도 한 7cm 됩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제 이 아이 드라큘라 정말 빨갛게 물들어요. 드라큘라 있고요. 또 핑크색이 아름다운 핑크 플로라 사두입니다. 자연군생 사두. 하얀 백분이 매혹적인 크림티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사랑스러운 피카츄 있고요. 아주 까망까망이 너무 사랑스러운 블랙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아이들, 아실만한 아이들로 5종 꾸며봤습니다. 32번 세트였습니다.